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슨과 이 가짜 스마트폰 앱 등으로 금융 정보를 빼가는 파밍이 결합한 이 신종 금융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시작은 이 무슨 무슨 마트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하얀 봉투를 넣어놓습니다. 잠시 뒤 옷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남성이 봉투를 빼내 사라집니다. 봉투에 들어있던 것은 현금 카드. 물품 보관함으로 현금 카드를 전달해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단이 빼돌린 돈을 뽑아 중국으로 보낸 겁니다. 돈을 일이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거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26살 정모 씨등 4명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빼낸 돈만 4,300만 원. 피해자를 추적해 중국 사기단이 돈을 가로챈 수법을 알아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중국 사기단은 먼저 카드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보내 링크를 눌러보도록 유도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기존에 깔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변조했습니다. 변조된 어플리케이션은 보안을 강화한다며 보안 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빼낸 개인 정보로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받아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한 겁니다. 파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 이체를 할때 ARS나 문자로 재인증을 받도록 한 보안 조치는 어떻게 뚫렸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은행 업체를 해보니까 돈이 좀 빠져나가더라고.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부산에서 이제 친구하고 경찰서에 물어보고 피해 입은 걸 알게 됐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링크는 처음부터 클릭하지 말고 링크를 누르더라도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안 카드 번호를 계속 요구하는 사이트는 허위의 가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그 접속을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경찰은 또 국내 인출 담당 정씨등 4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주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